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릭 오렌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불어가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우리 스스로가 자청하는 풍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만든 만난 풍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 그 사명을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풍랑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킨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욥의 경우겠죠. 욥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풍랑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풍랑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풍랑을 꼽으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된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만은 경험하는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 풍랑 가운데 이 세 번째 풍랑이 가장 힘든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든 풍랑이면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랑이 이 또 세 번째 풍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풍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풍랑을 다 경험합니다. 이 적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적은 파도든 큰 파도든 누구나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풍랑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몇 번째에 해당되는 풍랑인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제목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세 번째 해당되는 풍랑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 바울이 죄수인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라는 기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가슴에 부를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뭐 몇 번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막더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로마를 향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다 했죠? 어떤 신분? 죄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기 전에 사도로서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로마의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더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에는요 이런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일어난 스토리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가이사라를 출발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미항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잠깐 뭐 먹을 양식을 채우고 아마 잠깐 쉬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출발하지 마라. 잠깐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시종일을 건너다 보면 큰 강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중지 스탑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압승하고 있는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을 출발해서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는데 이 강풍이 어느 정도 있냐면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강풍이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나니까 죽음 앞에 직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포가 엄청 배우는데 모두가 다 지금 죽었다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안에 그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당당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광풍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풍랑을 누구나가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그 풍랑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교훈, 그런 답을 찾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탄피가 왜 이처럼 엄청난 풍랑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간적인 지혜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1절을 보세요.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죄수를 책임지고 호송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의를 제기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판단, 이 판단은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바른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해, 배를 항해하는데 전문가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선장이에요. 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또 이 세상적인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일까요? 그러니 세상적인 전문가의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 혼돈과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니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더 꼬이다 보니까 큰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본문의 율리오 백부장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풍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판단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니 어찌 이 문제 속에 평안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혼돈과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풍랑과 환난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 먼저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 앞에 영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항상 반대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찾기보다 제일 먼저 세상 전문가를 찾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르르 끓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요.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포기할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풍랑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의 위기, 이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찾아오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주는 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나됨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영 할 줄 아시죠? 여러분 헤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 여러분 헤엄하고 수영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수영은 전문적으로 배운 게 수영입니다. 저도 수영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수영이 기본이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할 때 이랍니다. 근데 수영을 제일 배우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호흡을 언제 하는가입니다. 아, 그래 고개를 들 때 호흡을 해야 되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헤엄을 치는 사람이지 수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호흡은 언제 할까요? 숨을 언제 들이실까? 여러분, 숨을 들이시려고 하는 순간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수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려고 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숨을 뱉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내밀 때 숨을 뱉어야 돼요. 그럼 언제 들이시면 된다고? 뱉는 순간, 순간적으로 제대로 들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내면서 후 해야지. 고개 들였을 때 마시려는 순간에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수영은 기본입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나님 뜻을 밝히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채울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릴 때 하나님 은혜는 저절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나의 나됨을 드리려고 나의 나됨.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을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오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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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래 하나님 오른쪽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 뜻이에요. 지 뜻.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 뜻이 있더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있더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가 있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에 있는 선원들은요.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은 다 바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짐만 버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돛대, 큰 돛을 바다에 다 버려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움직일 때
큰 돛과 돛대가 배를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돛대와 돛을 다 바다에 버려버렸댔습니다. 이제는 배 스스로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배 스스로가 이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 자체의 힘으로 도저히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더라. 여러분 지금 배의 이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 달려있죠? 누구 손에 있죠? 사도 바울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었죠? 선장과 백부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주도권이 사도 바울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배 스스로가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의 키를 잡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의 풍랑은 곧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성숙, 믿음이 성숙해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때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나는 더욱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교인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너무나도 움츠러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점점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학창시절 때는요 시내 가서 밥을 먹어도 손잡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시내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캠퍼스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은 점점 감추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끊임없이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너의 너대문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러분 됨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 속에 개입하셔서 형통으로 인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환경에 집착하기 때문에 엄청난 풍랑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 다 함께 읽을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아름다운 미양을 떠나 다시 항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환경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침 바다에도 남풍이 순풍처럼 지금 불어왔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런 환경적인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옳거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더 큰 위기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환경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좋게 보이는 환경 속에는 폭풍우가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영혼들이 새 속에 물들고 있다 보니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안이 눌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변 환경은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남풍까지 몰아붙여서 자신들이 예상하는 곳에 예상하는 시점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좋은 환경의 시선이 빼앗기다 보니 그 속에 담겨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인지를 스스로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쪽쪽쪽쪽 원한 대로 다 진행되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환경 속에 혹여라도 유라굴라와 같은 큰 광풍이 있을까 봐 유심히 바라보고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좋으면 스스로 그 환경에 도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자신의 좋은 환경이 품고 있는 큰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가정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이주를 해왔습니다. 양쪽 가족들이 양쪽 식솔들이 있습니다. 양쪽 짐승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식솔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함께 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끊임없이 목동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식솔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갈라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선택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삼촌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조카 롯은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봅니다. 두루 살펴보는 순간에 뭘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은요 환경이 좋아 보이는 소알 땅을 선택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소알 땅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이 넉넉하여 푸른 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름다운 땅이었냐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은요 그 풍성한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큰 도시를 이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고 삶이 넉넉하면 곧 뒤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죄악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고 이었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죄악을 품고 있는 악한 도시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 환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폭풍우와 같은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환경을 주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형통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환경을 통해서 죄로 유혹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환경에 젖어 살다 보니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고 환경 속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풍랑은 좋은 환경일 때나 좋지 환경이 아닐 때나 구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좋은 환경이나 좋지 못한 환경이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 환경 속에서 큰 죄악을 바라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론적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웠다라 했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고 공포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폭풍 속에서 담대하게 안심 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만 손상당한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묵상하면서 25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25절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25절에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믿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대한 담대한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믿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폭풍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I'm ministry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 다양한 풍랑으로 인해서 다양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이제 적용하십시오. 행동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그럼 당장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키를 여러분의 손에 붙들어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도리어 더 성숙해지는 연단의 과정이 될 것이고 은혜로 성화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